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술 있는 청년입니다. 금일은 전통주. 전통주를 하나 소개할 건데 대한민국에는 국내 최고의 술을 가리는 대한민국 주류대상이라는 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금일은 2020 대한민국 주류대상 오리술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막걸리를 소개할 건데 그 이름은 별산 막걸리입니다. 도대체 이 녀석이 어떤 막걸리기에 도대체 대상을 받은 건지 이거 참 연구대상감이... 뭔 개소리야? 별산 막걸리, 전통주는 인터넷 주문이 가능해서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했습니다. 택배로 포장지를 받았는데 아이스팩과 함께 잘 포장되어 있었고 수기로 쓴 막걸리 소개 편지도 있네요. 이 막걸리는 합성 감미료가 리얼로 하나도 첨가 안 된 막걸리인데 가격을 보면 네이버 쇼핑에서 3병에 27,000원입니다. 한 병 800ml 기준 가격은 9,000원이니 750ml 환산 시 8,437원이고 일반 아스파탐 첨가된 막걸리 한 병은 보통 1,500원이니 대략 일반 막걸리보다 5.5배 비싸네. 일단 막걸리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이 되게 보시면 병이 되게 길쭉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와인 같기도 하고 프리미엄 막걸리 같은 느낌이 딱하고 나네요. 그리고 여기 마크에서 2020년 주류대상 마크가 있어요. 뭔가 좀 되게 1등 막걸리 같은 느낌이죠. 뭐 바로 이 녀석 냄새 맡아보면은 뭔가 처음 향을 맡을 때 느낌은 딱 그 단어가 떠올라요. 시큼하다. 뭔가 개인적인 느낌으로 시큼한 사과향이 얘한테서 느껴져요. 기분 좋은 시큼 상콤한 향이 코끝을 팍 하고 찌르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대상 막걸리 바로 원샷 때려보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좀 특이한 맛인데 첫 맛은 시큼하다가 뒤에서 달달한 맛이 그 시큼함을 약간 담요같이 감싸요. 시큼하다가 달콤해지면서 목으로 훅 하고 넘어가는데 요구르트 같아요. 진짜 맛있는 요구르트. 이 녀석 특이한 게 막걸리 제조 과정에서 6년 된 천연 감식초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막걸리에서 식초는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식초를 사용하면 막걸리가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감식초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되게 잘 사용한 느낌이에요. 정말 진짜 시큼한 게 리얼 맛있네요. 별산 막걸리, 정말 맛있는 시큼함이 느껴지는 막걸리입니다. 탄산감은 없어서 흔들어도 기포가 올라오지는 않았고 이 녀석의 시큼 달달함을 살리기 위해서는 차갑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산 막걸리를 마셨을 때 이 녀석이 주류대상을 왜 받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구르트 맛 싫어하시면 구매는 좀 고려해보시고 시큼 달달한 요구르트 맛 막걸리가 궁금하시면 이 녀석 마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